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서면서 세 번째 커다란 위기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당연했던 일상이 멈춰지고 그만큼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는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경제 전반에도 커다란 파장이 일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방역을 담당하는 분들의 노력과 희생 위에 우리 국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이들도 있었는데요. 많은 종교인들이 방역에 협조했던 것과는 달리 신앙을 이유로 코로나 방역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시작은 신천지 대구교회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대규모 예배 방식과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감춘 탓에 코로나 집단 발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신약의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 입장하십니다. 그 중심에는 신천지 예수교회를 이끌어온 이만희 총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입장하고 막 정신을 놓고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울면서 막 가수를 치고 이게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보는 듯한 예수처럼 백마도 탔습니다. 신천지 행사에 그의 이름 희자와 그가 태어난 생년월일이 카드 섹션으로 기념될 만큼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 씨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HWPL이라는 평화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는 신천지라는 이름을 숨겼습니다. 안보 기도자라 하루마 교회께 맡겨주면 하루에 통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도수 약 25만여 명, 신천지 급성장의 비밀은 모략전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신천지의 사상이에요. 신천지 교리이기도 하죠. 그걸 가르쳐요? 네, 그걸 가르칩니다. 신천지 교인의 모략전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단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그에 관한 신상 정보를 상세히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내용을 토대로 같은 구역 교인들과 함께 맞춤형 전도 전략을 짠다고 합니다. 그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저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놀라셨겠죠? 네, 놀랍기도 하고 좀 되게 충격이 받았었어요. 신천지에서는 그걸 또 환자 만들기라고 하거든요. 이른바 환자 만들기에는 종교인이나 점술가, 상담사들이 주로 동원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도 다 신천지 교인입니다. 뭐 신천지 교인들은 뭐 수녀복, 그 스님 옷, 뭐 컨셉에 따른 코스튬을 다 있어요. 있어. 다 갖고 있어요. 진짜요? 목탁도 들고 나가요. 아, 내가 지리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금방 내려왔대. 그래가지고 지금 절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갑자기 보살님이 내 눈에 팍 들어오네. 그래서 있잖아요. 뭐 복수를 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왜냐 이미 이 인도자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상을 벌써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죠. 부모입니다. 아이가 실종돼갖고 신천지 피해자 부모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아이가 실종돼가지고 자녀가 전도에 몰두하느라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이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대개 들 떠나갖고 저렇게 변해갖고 있는데 아이 신천지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혜성도 학생 유년이 205명, 그 외에 33,000. 코로나 확산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뜸 국민들에게 절부터 하는 이만희 씨. 옛날에 왕덕이라는 그 왕은
병이 돌아서 원음을 끌고 그 대적의 왕에게 절을 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구해와서 먹여서 다 고친 바가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왕국의 신도들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는 그는 손인사를 남긴 채 자신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8개월 만에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 3개월 동안 수감됐다가 지난 11월 12일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난 이만희 총회장. 신도들이 취재진을 몸으로 막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신천지를 탈퇴하는 젊은 신도들은 늘었지만 여전히 신천지 내 결속은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것도 분명히 신천지는 언젠가는 나라를 다스릴, 전 세계를 다스릴 그런 곳이니까 알려져야 됐었다. 뭐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일들이 있어도 나오는 사람보다는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만희 총회장을 향한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신천지 교인이 가득 모였습니다. 오늘 이만희 재판이 있는데요. 방청권이 17장이랍니다. 17장의 방청권을 가지고 신천지인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나와 있고요. 자,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뛰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뛰는 거예요. 난데없는 달리기가 펼쳐지는 이유. 선착순으로 주어지는 재판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방에서 달려온 신천지 교인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뒤엉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재판 기간 내내 피해자 측은 단 한 명도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다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석 이후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을 찾기란 어려웠습니다. 그가 주로 거주하던 평화의 궁전 역시 인기척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에게 공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뭉쳐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만희 총회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신천지 측은 소송비용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회당 49만 원 이하라는 구체적인 액수도 제시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또 독려하고 지금 계속 돈을 걷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것도 수차례 걸쳐서 이제 이만희 씨 보석과 함께 다시 가열차게 뭔가 계획해서 움직일 그런 채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시즌이죠. 지금 신천지에게 있어서. 신천지 측은 코로나 확산 이후 비대면으로 전환, 전도와 교육 활동을 온라인으로 옮겨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신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신천지가 제일 그 내부 단속으로 제일 간편하고 빨리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시험 보는 거예요. 네, 성적은 천국은 성적 순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우리 여전하다. 우리는 시험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인정받겠다. 지난 11월에는 미국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광고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코로나 사태의 피해자는 신천지라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의 신도 탈퇴를 막고 이만희 총회장을 중심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양새입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이만희 총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구치소에는 제소 가출위원 조장하는 종교사기꾼 이만희는 감방으로 돌아가라! 감방으로 돌아가라!
신천지 교인들도 그 반대편에서 피해 가족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촬영 중인 취재진에게도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불쾌하거든요. 아니 인터뷰 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니 주세요 넘어가시라고. 입장 말씀해주시고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 넘어가시라고. MBC가 어디 가면은 한쪽 얘기만 듣고 저쪽 얘기요. 그리고 우리는 억울하죠. 코로나 어떻게 진실을 알게 한 위기가 어떻게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겠어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신천지 측은 코로나 사태 당시 방역을 방해할 목적은 전혀 아니었으며 현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49만 원 소송 비용 후원은 자발적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여름 두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당일 100명만 모이겠다고 신고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 장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방역 수칙은 무시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에서 일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구호를 외치고 음식까지 먹었습니다. 내가 문재인에게 경고합니다. I warn President Moon Jae-in. 어느 걸 하든지 마음대로 하되 Whatever decision you make, it is up to your freedom. 부탁이 있습니다. But I make you one offer. 자살은 하지 말기를 Do 바랍니다. Do not commit suicide.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후한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못아 여기에. 혹시 전염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아. 신도 중 일부 확진자는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의 말만 믿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40대 여성 확진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남편의 팔을 깨물고 도주한 겁니다. 4시간 만에 인근 공원에서 찾았지만 여성은 난동을 피우며 한참을 더 버텼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 신념이 종교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라가 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한때 스타 부흥사였던 전광훈 목사. 과격한 발언으로도 유명세를 떨친 그는 기독교 정당을 결성하는 등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가 된 이후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내년 4월 15일까지 돈이 필요해. 100억이 필요한데 내가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 된 거란 말이야. 네. 내년 4월 15일 날은요 최소한 5석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네. 김문수가요 우리 여기 당에 1번으로 온다는 거야. 김문수가 이야. 한국 기독교 총연합 만세! 일부 정치 세력과도 손을 잡았고 극우 인사들도 가세하면서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같이 용기 있게 행동하는 여 지도자가 있습니까? 한기총을 기독당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의 신앙을 정치 도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랑제일교회 측은 줄곧 공식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합니다. 저희가 근데 계속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저희 거절합니다. 저희는 MBC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아예 답변 거절하시는 거예요? 네, 거절합니다. 아, 그러면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다시 이슈로 떠오른 건
지난 11월 26일 새벽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재개발 지역에서 불법 점유 중인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화염병까지 등장했습니다. 집행 인력과 철거 용역에 진입해 교회 측이 저항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간 법원 측 용역 직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사람을 다수의 교인이 집단으로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쇠파이프로 한참을 때리자 용역이 끝내 기절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측은 폭력 사태의 책임을 재개발 조합 측에 돌렸습니다. 정말로 나쁜 놈들. 이곳에 천막을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이게 바로 영역들의 형태예요. 저희 아버지 보복 보상해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보복해 주시옵소서. 그날 이후 교회 측은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아, 저 뭐 좀 여쭤보려고.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동 19역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지난 5월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땅과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과 재개발 조합 사이에 보상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합 측에 물었습니다. 발라낸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상식선에서 좀 벗어났다. 그러니까 원래 나온 게 59억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간 게 85억인데 땅도 주고 563억을 달라고까지 했어요. 땅을 포함한 보상금 약 560억 원. 애초 책정된 평가 금액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의 요구는 적정한 것일까? 지금은 좀 땅값이 시축을 많이 하는 것은 모르긴 했는데 뭐 맥시멈으로 2천 정도 치더라도 2, 7에 14, 140억이잖아요. 주장하시는 게 최고 500억. 말도 안 되는 거지. 라고 치고 700평 정도면 120이고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하니까 좀 꺾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저기가 동네 주민들한테 피해도 말도 못하게 주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도 수없이 많이 부리고 있으니까 전광훈 의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사건은 전광훈 목사는 재개발 보상금을 놓고 시작된 조합과의 갈등을 자신과 교회를 해치려는 음모라고 주장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를 진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문자 공공 더 말씀하신 일부 교인들은 조합장에게 문자와 전화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왔었고 그들이 보낸 내용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걸리면은 진짜 네네 이용구 당하니까 협박이에요? 아 당연하지. 당신 남편 정원도 한번 밀어붙여버릴까 싶은 거지. 아, 당신 신랑 정원도 한번 운전한가. 너무나 좀 일반 교회가 아니고 너무 폭력적이고 협박 문자를 조합원들한테 보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공존할 수 있는지. 강제 집행 이후인 11월 29일 전광훈 목사는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수고 성도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자들의 만행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코 악의 영이고 사탄이며 주사파 세력들은 우리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언론을 선동하고 좌파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 신천지는 사이비의 문제야. 전광훈은 일부 교회의 문제야. 라고 하면 자꾸 선긋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선긋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웃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웃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때로는 무시하면서 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시선들이 왜 만들어졌나 생각을 해야 돼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신천지 예수교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때로는 집단 발병의 진앙제가 되기도 하고 방역 지침을 어기며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거리감을 느끼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 바로 여기에서 답을 찾아 나가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바로 정당이라는 검찰당. 검찰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처럼 행동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5세 나이로 생명을 잃은 권대희 씨. 어머니는 아들의 수술 장면이 담긴 CCTV를 찾아냈습니다. CCTV에 찍힌 수술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출혈이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수술실 바닥에 피를 대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를... 정말... 너무나 지금 충격적인가 어디 공포 호러 영화 같은 데서 사람 자르다가 피해서 밀대로 지금 밀고층으로 앉아있네요. 안면도 수술하면서 300, 400cc 이상만 쏟아도요. 굉장히 비상 상황으로 우리는 인지를 해요. 정상적인 의사들은. 원장은 뼈를 절개한 뒤 수술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을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의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간에 의사 신모 씨마저 나가고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았습니다. 출혈이 멎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들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희 씨의 유족은 해당 성형외과의 의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성재호 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기소했지만 의사들이 두려워한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성 검사는 해당 성형외과에서 있었던 수술 중 간호조무사의 지혈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복지부랑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지혈, 이 뼈출혈에 대한 지혈은 간호조무사 단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재호 검사는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성재호 검사가 왜 의사 편에 섰는지 의문을 품었던 대희 씨의 유족. 이유가 뭔지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검사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상대편 변호사하고 어떤 관계인지 딱 하니까 둘이가 친구인데. 학교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대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대니까 혹시 아나 싶었죠. 이해할 수 없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 뒤에는 특별한 친분이 있었습니다. 성재호 검사와 병원 측 변호사가 의대와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닌 동기였습니다. 의료 전문 검사와 의사 친구 변호사. 검사의 불기소로 해당 의사들은 무거운 처벌을 피한 셈입니다. 의료진 측 변호사는 윤태중 변호사였습니다. 아, 권대희 군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친구분한테? 아, 제가 지금 변호인인데 가서 우리 그 의사,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이런 좀 억울하다. 이런 건 대신에 당연히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서로만 하셨어요? 아니면 직접 만나셨어요? 그 수사 받을 때 옆에서 동석해서 그 의뢰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예 그러면 연락을 끊고 살아야겠네요, 저는. 친구도 못 만나겠네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 석연치하는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성재호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MBC PD 수첩의 조정현 PD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가 핵심이 왜 이러세요? 검사님 왜 이러세요? 아니, 무면허 의료 행위가 핵심인데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시고 본인이 일종의 가해자가 되셨어요. 답변이 너무 불충분해서 왔어요. 검사님. 성재호 검사는 답을 회피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난 6월 검사와 의사 친구 편이 방송된 직후 PD수첩 유튜브 영상에
놀라운 내용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권대희 씨와 비슷한 피해자가 또 있었습니다. 9년 전 세상을 떠난 성은이였습니다. 교사 부부가 40살이 다 돼 얻은 귀한 외동딸 성은이. 응? 아, 똑순이. 베랭이, 베랭이라고 불렀어. 베랑아, 베랑아. 폐동맥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꾸준히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왔다가 삽관 튜브 이탈, 인공호흡기 고장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번이나 호흡기 고장 나면서 알람 울렸어도 즉시 온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삑삑삑삑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나도 간호사가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간호사 찾으러 다녔다니까요. 병원에 온 지 불과 12시간 만에 뇌사 상태에 이른 성은이는 두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료진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에도 성재호 검사였습니다. 검찰의 불기소는 합당했을까? 제작진은 당시 구급 활동일지를 입수했습니다. 확인 결과 당시 아이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기록 두 개가 불기소 결정문에는 빠져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만약에 그냥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검사가 어떤 부분을 기소하지 않고 빼고 했다. 그럼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 검사의 권한은 기소권이 아니에요. 불기소권이에요. 벌써 5년째 대희 씨 어머니는 진실을 밝히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가 더 원망스러워요. 왜요? 우리 아이를 두 번 죽였으니까. 검사를 탄원서 여섯 번 넣으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피눈물 나게 애원을 했습니다.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권대희 씨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방송 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7일 날 저녁 무렵에 6시 넘어서 우리 변호사님이 전화가 오셔서요. 재선 신청이 결정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듣는 순간에 그냥 멍하 있잖아. 그죠? 멍하 한참 있다가 그러고 내가 울었어요.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 고발인이 그 기소 여부를 다시 법원에 묻는 재정 신청. 지난 10월 6일 법원이 어머니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성형외과 의사 등 3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에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일명 권대희법으로 불리는 환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우리 아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내가 했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2의 근대의 유족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명감이라 해야 되나? 내가 모든 물증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지난 국감에서 성재호 검사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소편의주의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여러분들 방송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요. 이거는 여러분들 전말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성재호 검사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계획 없는데요. 지금 국감장에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감찰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감찰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대검찰청에 공식 답변을 요청한 결과 진행 여부조차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룰을 만들고 전례를 만드는 걸 꺼려하죠.
검사를 성적 검사를 징계를 해놓으면 이게 전례가 돼서 비슷한 잘못을 하는 검사들 다 징계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족쇄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하고 싶어하죠. 검찰 수사의 꽃이라 불리는 특수부. PD첩은 그들의 잘못된 수사 방식을 고발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검사들이 모인다는 특수부는 거물 정치인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핵심 부서입니다. 과거 대통령과 재벌 회장들을 수사했던 곳이 바로 특수부였습니다. 검찰은 한 건설회사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잡고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는 검찰. 돈을 줬다는 검찰의 핵심 증인은 건설회사 대표 한만호였습니다. 2010년 12월 20일 법정에서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만호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증인석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정치자금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는 진술을 뒤집은 한만호를 향해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주지도 않은 돈을 일국의 총리를 지낸 한명숙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었다는 겁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총리님한테 총리님을 갖다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폐륜을 저질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대표는 자신이 쓴 비망록을 통해 특수부 수사가 조작 수사였다고 폭로했습니다. 모두 도와주겠다. 총리님이 유죄만 나오면 재기할 수 있게, 회사 찾을 수 있게, 증언 이후 며칠 안으로 출소할 수 있게, 출소 이후라도 다른 건으로 기소 안 되게. 단, 총리님이 유죄로 나와야 한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재소자들 역시 당시 검찰이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PD수첩은 현재 수감 중인 당사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검찰이 불러준 대로 진술서를 받아 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검찰 수사관이 아파트로 정정해준 거예요. 아파트 사는데 들어갔다고 적어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르는 사연인데 쓰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 화내는 부분, 언성을 높이면서 그 부분도 다 불러준 거예요.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한 의혹의 당사자. PD수첩은 이 수사를 맡았던 특수부 검사들의 실명을 밝혔습니다. 현재 대검찰청에서 이들을 감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기소는 누군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4대강 살리기는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사업. 이명박 정권의 제1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했던 최열 대표. 중앙지검 특수부는 최열 대표를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환경단체 직원과 후원기업을 소환하고 수백 명의 계좌를 뒤졌습니다. 저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보통 이제 한 세 번씩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에 있는 사람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은 막 욱박 지르고. 특수부 검찰의 이른바 먼지 털기식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특수부에 소환된 사람이 10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명 계좌가 없는지를 막 털었어요. 그래서 저 계좌는 물론 저의 가족, 저의 엄마, 부모님 계좌까지 이렇게 막 다 털렸어요. 근데 네. 사실 나온 혐의점은 아유 일도 없죠. 검찰은 알선 수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배 중이던 이광문 대표가 특수부에 잡혀간 것도 그 무렵입니다. 최열 대표한테 돈 줬다는 내용 한마디만 해주라. 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짜맞추겠다. 평생 살아가면서 검찰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나서서 전부 도와줄 테니 이번 최열 대표를 구속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돌변을 하더라고요.
좀 이 인터뷰 중에 쌍욕을 해도 됩니까? 있는 대로 그대로 좀 하겠습니다. 이런 새끼 아주 옛날 같으면 거꾸로 매달아 지금 밟아버려도 분이 안 풀리겠다고 그래요. 저한테. A라는 사람을 조사하는데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이 계좌를 전부 다 뒤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한 사람을 또 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렇게 수사 방향을 계속 확대하다 보면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압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자랑하는 수사 기법이 그거 아닙니까? 최열 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횡령 혐의는 무죄, 알선 수재는 1년 실형이 확정됐던 그는 현재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만 무죄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권력기관이 괴롭히고 수사를 해가지고 어? 죄가 없는 사람을 구속시킨 그 사람들도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해서 그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 돼요. 잘못된 검찰 수사의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음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그거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먹이사슬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은 그걸 견제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지맘대로 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받으면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피해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검찰 제 식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면 누가 검찰을 신뢰하겠습니까?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등 검찰도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온 특수부의 수사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검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거대 권력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약자에게만 가혹한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피디수첩을 찾아온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에 맞서 싸우는 이들, 그들 대부분은 약자이자 피해자였습니다. 더 기댈 곳이 없을 때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학생 때 철인 3종 경기에 입문해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최숙현 선수. 최숙현 선수는 어렸을 때 어떤... 애가 막 좀 발랄했죠. 발랄하고 그 뭐 운동 같은 것도 지 성실히 하고 공부도 잘했었어요. 지난 6월 26일 최숙현 선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어머니가 다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최숙현 선수는 끝내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선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경주시청 주장 장윤정 선수와 김규봉 감독, 그리고 팀 주치의로 불린 안주현. 그들은 최숙현 선수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혔습니다. 가혹행위 당시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빨 깨물어. 우와. 체중 늘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야, 이 X야. 어? 김규봉 감독은 말리기는 커녕 가슴을 걷어차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최숙현 선수를 위협했습니다. 야, 네. 짜지 마. 짜지 마. 네. 야. 예. 네. 짜지 마. 네. 아프나? 아닙니다. 다시 세겠습니다. 하루씩 때리셔야 돼요. 아프나? 네, 아닙니다. 죽을래 나한테? 아닙니다. 김규봉? 야, 포닥을 할래 나하고? 아닙니다.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 선수는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폭력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같이 지내온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경주시청 동료들이 나서 가혹행위를 증언했습니다. 지정 선수는 훈련을 하면서 실수를 하면 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를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데려가 뒤질 거면 혼자 죽어라. 뛰어내리라고 협박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사정까지 했습니다. PD수첩을 찾아온 전미경 선수도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따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때리려고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요. 본인이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세게 때리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눈치 보고 어려워한다. 잊을 수가 없다. 잊고 싶다. 많이 사라졌으면 한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토가 나올 정도로 겁이 난다. 죽어버렸으면.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경주시청을 찾아갔습니다. 팀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를 모두 알렸습니다. 최숙현 선수도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절차도 모두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최숙현 선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자살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죽인 거잖아요. 죽인 거예요. 그 가해자가 죽인 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섯 개 단체 그 기관에서 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한 그 기관 다 모여서 한 사람을 파살한 거다. 지난 11월 27일 검찰은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에게 각각 징역 9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협회는 최숙현 선수 사건을 외면했던 협회 관계자들에게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명 최숙현 법도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폭력을 저지른 스포츠 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스포츠 비리를 신고하는 의무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PD수첩을 찾아와 증언했던 전미경 선수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PD수첩에 제가 나왔으니까 뉴스랑 이런 거 다 찾아봤다. 근데 설마 그 감독이 그렇게까지 했겠냐. 이 얘기는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라이슬론 여자 선수들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가지고 받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네, 저도 통보를 받았는데 소속팀에서 계약 해지를 당했지만 그녀는 최숙현 선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을 돕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제가 그냥 잊고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포기는 안 하려고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네 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폭력의 실상을 드러내고 아프게 떠난 최숙현 선수.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휴, 숙현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아빠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숙현아.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분명한 거는 세월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행정기관 이런 데서 아마 예전처럼 뭐 금방 냄비처럼 씻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숙현의 죽음이 그나마 좀 안 헛되이 되었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최숙현 선수가 남긴 숙제는 이제 남은 이들의 몫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앞으로 씩씩하게 살게.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이래 이승에서는 힘들었지만은 저승에 가서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겁게 지내라.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 그늘에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종교와 검찰, 그리고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는 권력 남용을 고발해왔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경제 권력, 그리고 저희가 속한 언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일 겁니다. 저희를 찾아온 제보자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용기를 내 진실을 밝혀준 분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해가게 됩니다. 저희에게 제보하고 증언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음 주 연말 특집 2부에서는 부동산과 사모펀드, 그리고 후원금과 성범죄 등 경제와 민생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